우리 아파트 자랑 한번 해봐. 우리 아파트는 짜요 아파트는. 아이고 잘했어요. 한번 걸어. 자. 네가 밟는 거야? 아니면 얘가 내려가는 거야? 운동 끝! 산책 코스로 딱 좋네. 여기가 어디다? 핫플레이스다! 우리 아파트의 메인. 와.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산32 생활, 교통, 교육 등 프리미엄 주거를 자랑하는 이곳은 세종자이 더시티이다. 오늘 이곳의 특별함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자이TV 제작진을 초대한 주민이 있다는데. 아, 안녕하세요. 저희 세종 자이더시티를 꼭 소개시켜주고 싶으시다고 하셨던 분 맞나요? 네, 맞아요. 세종 자이더시티에 살고 있는 현정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이번에 결혼해가지고 세종 자이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다른 세상이에요. 막 친구들이 놀러와도 홀딱 반해가지고 가더라고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 근데 뭘 준비하셨는지 알... 아, 그 물어보실 줄 알고 제가 딱 준비를 해놨죠. 세종 자이더시티의 메인 스팟. 감독님 이런 거 좀 따! 너무 시원하잖아.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현정씨인데요. 와, 엄청 넓은 것 같은데요? 그죠?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우리가 저기 위에 올라갈 거야. 저기요. 저기가 이제 우리 아파트의 스카이라운지입니다. 5성급 호텔에서 볼 법한 공간이네요. 자, 요런 거죠? 내가 뿅 하면 저기 도착하는 거 그런 거 되나? 이거 너무 옛날 사람인가? 25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한편 스카이라운지에서는 낯이 익은 얼굴이 보이네요. 아, 딱 커피 맛 좋네. 현정 씨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가 바로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스카이 라운지 카페. 잠깐만요. 어, 누구 찾으시는 거예요? 아, 네. 제가 그 저기 있네. 아, 딴 니 와 이제 오노. 혼자 똥폼 잡고 있었네. 아이, 똥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안 오니까 오빠가 커피 한 잔 먹고 있다 이거. 양선석 씨 아니세요? 맞아요. 우리 오빠예요. 아, 친동생. 예. 너 아가 못생겼지? 아니요, 유전자는 이쪽에 몰빵했어요. 닮으신 것 같아요. 닮았다고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김에 계셨는데 왜 갑자기 여기 계세요? 아, 안 그래도 연애 자이TV 나가고 동네 스타 됐다 이거. 근데 맞지? 내가 이거 자이 좋다입니까? 그래서 내가 자이 사니까. 현정 씨가 이곳으로 이사 온 게 상국 씨 덕분이었네요. 그래, 어떤 노예 엄마 보니까? 아, 너무 살기 좋아요. 여기 단지가 제주도 같아가지고 주말에는 여행 안 가도 된다 그러고 카페가 너무 예뻐서 리조트 갔다 그러고 세종 축제도 집에서 볼 수 있고 내가 가는 곳이 핫플레이스다 애가. 내 집 어딨노? 세종자이다 시체 있다 애가. 여기가 어디다? 핫플레이스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핫플레이스인데 네 얼굴이 핫하지는 않는 것 같아. 자랑하고 싶으면 유채 씨가 빨리 일어나라 빨리. 아, 일단 이런 시간이 없다. 사이 좋은 남매가 이곳을 소개해 준다니 기대가 되는데요. 아, 여기도 또 와, 이게 또 느낌 있네. 느낌. 계세요? 아, 이게 들리는데 이어폰을 또 끼고 있었군네. 아. 어떤 걸 하고 계셨던 거예요? 로스쿨 입학 시험. 로스쿨. 어머, 세상에. 로스쿨. 근데 또 변호사는 온다. 세상에. 하나 묵음 있어. 공부해서. 예. 하나 묵음 있어. 로스쿨 화이팅! 아이고, 여기 또 아기가. 여기는 언제 입주하셨어요? 7월에 했어요. 아, 7월에. 좀 살아보시는 거 좀 어때요? 동강거리가 넓어서 되게 쾌적하고 산책하기 되게 좋아요. 아, 네. 남편들도 애기들하고 또 많이 놀아주고 이러겠네요. 네, 여기 집에 이사와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둘째 것 생기겠네. 예. 와, 딱 이거 좋네. 널찍널찍하네. 얘들아. 오랜만이다. 이모는 우리 아파트 자랑하는 유튜브 지금 찍고 있어. 우리 아파트 자랑 한번 해봐봐. 자, 그럼 별이 유튜버가 자 유튜버 자기 거라 생각하고 한번 딱 소개를 해봐요. 저희 아파트는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봐요. 그래, 좋네. 자, 유튜브 액션 큐. 우리 아파트는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고 저희 아파트는 학교도 바꿔가지고요. 시설도 되게 예쁘고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아유, 잘했어요. 아, 여기 아파트에 뭐 로스쿨, 유튜버 뭐 엄청 많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녀서는 단지를 다 구경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히 스페셜하게 카트를 빌렸단 말이야. 카트. 아, 저거. 역시 센스 만점 현정 씨네요. 동마다 이 공간이 널찍널찍하게 잘 돼 있네. 근데 이게 또 쉬는 데 있네. 아, 벤치 같은 거.
또 캠핑장처럼 또 돼 있네. 또 캠핑과 피크닉을 섞어서 캠프닉이라고 또 한단 말이야. 아, 삼겹살 하나 꼬먹고 해야 되는데. 단지 내 중앙으로 깊숙이 들어가니 초록빛 경관에 매료되게 되네요. 와, 이거 막 걸어 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늘 못 봤다. 오늘 못 봤어. 야외 배드민턴장. 어. 운동시설도 뭐 아주 잘 돼 있네. 건강도 챙기고 다 챙길 수 있는 세종 다이 더 세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야, 아 여기는 이래 군데군데 이 휴게 공간이 엄청 잘 돼 있네. 우리는 휴게 공간에도 신경을 엄청 많이 썼단 말이야. 눈앞에 뭐 있어 오빠? 야, 분수 있잖아. 네 분수 치고는 좋은 데 산다. 내 분수에 너무 그냥 이거 지금 고프로 좀 잠깐 빌릴게요. 그걸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또 이거 또 유튜브를 또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유튜브 하나. 나 해야지. 하지 말라니까 순아야. 폴리스만 다니는 사람인데. 요새는 물 ASMR 이런 거 물멍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오빠 지금 진짜 엄청 조용해라 조용해라. 현정 씨는 콘텐츠에 진심이다. 상국 씨는 장난에 진심이네요. 아니 근데 이 도심 속에 이 물소리가 들리니까 이 좀 힐링이 되네. 너무 힐링이 되지. 아. 오빠 얼굴에 힐링이 하나도 안 된다. 오빠 얼굴 진짜 난리났다. 이거 또 들어와 보니까 이건 아파트 단지 같지가 않네. 맞지. 어디 휴양 온 것 같다. 리조트 온 것 같지 않아? 이거 봐. 이 시냇물 다 이렇게 그래. 와, 딱 좋네. 이 산책 코스로 딱 좋네. 자 오빠야 우리가 시냇물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왔다 아이가? 우리 아파트의 메인 폭포. 와 이게 진짜 폭포네. 장관이다 장관이야. 와 떠요. 와 단지 안에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보는 것 같아요. 오 또 안에 또 들어가게 돼 있네. 신선이 되는 거 그런 느낌이네. 와 물소리가 돌비 사운드로 이렇게 들리지 않아? 오. 야 이게 원래 떨어지는 거는 내 주식밖에 없는데. 좀 비키 봐봐. 나 봐봐. 그게 딱 있으면 그리스 여신 같지 않냐고. 여름에 이러면 이게 돌이잖아 여기. 앉아갖고 커피 한 잔 싹 먹으면 시원하게 또 좋겠네.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약간 산신령된 느낌이야. 아, 난 뭐 올라갈래 절로. 좋은 데 이사 왔는데 니 뭐 절로 올라갈래. 이곳의 스포츠 클럽은 어떤지 궁금해진 상국 씨. 이곳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클럽 자이안이야. 현정 씨가 바로 안내해 주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헬스장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스크린 골프장도 있어요. 와. 입주민분들이 이렇게 골프를 연습하고 계시거든요. 어허. 저기 장비 보이지? 최신식이야. 야. 아이 또 긴장했네. 긴장하셨네 조금. 들러리들 지금 허리가 너무 많이 돌아. 힘을 빼고 리듬으로 통 쳐야지. 이러면 또 안 되거든.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었거든. 훈수 남발 상국 씨한테 골프채를 건네보는데요. 상국 씨가 자신만만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골프는 현정아 골프로 힘을 빼고 왔던 자리 그대로 왔던 자리 그대로 김의 장유자이 더 파크 스포츠 클럽 회장 답네요. 내가 인정하십니까? 아 인정한대요. 장갑도 없이. 바로 그냥 힘들고 토. 열심히 해서 다음에 우리 김혜자이 그 도어야하고 한번 세종자이 그 교류전 한번 하면 좋겠네. 아 저. 야 이거 운동 열심히 하시네. 세종자이 분들도. 그럼 우리. 몇 동이세요? 203동. 이웃끼리 같이 운동하나 봐요. 여기는 몇 동 살아요? 같이 살아요. 아 둘이 같이 살아요? 형제예요? 형제나 친구. 아 친구끼리 운동도 같이 하고 좋겠네. 자주 오세요 클럽에? 네, 맨날 와요. 어디 여자친구는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저 친구 보내고 같이 여자친구를 살아야지. 네 와가지고 운동 좀 해라 이 가스나야. 운동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운동을 해? 하지 나는 숨쉬기 운동이랄까. 아유 진짜. 아 이분도 또 운동 열심히 하시네. 운동 또 똑바로 움직이기 한 번만. 야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니는 뭐 운동 좀 하나 해봐라. 천국의 저, 계단? 그래, 저 저거. 어, 나 지금 하고 왔어. 어, 한번 해봐라, 우리 동생. 볼까? 자. 어머, 어디야? 지금 네가 밟는 거야? 아니면 얘가 내려가는 거야? 모르겠어. 난생 처음 운동해보는 현정 씨. 이걸 네 하루에 2시간씩 해야 돼. 그래야 뱃살이 빠져. 우리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돌아도 살이 쑥쑥 빠져요. 아니 그래도 이게 비 오고 이럴 때는 잘했다. 뭐 하노 지금? 운동 끝! 그럼 뭐 나 2분도 안 하고 끝나네 이거. 형님 막 그러면 안 돼.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오빠 무슨 잔소리 들으면 살 금방 빠지겠다. 클럽 자이안에서 남매 간 우애가 더 돈독해진다. 자, 놀이터가 있지요. 오, 놀이터. 우리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가 6개가 있어. 여기는 약국 테마. 네. 동마다 이렇게 또 놀이터가 다 잘 돼 있는 거잖아.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겠네. 아, 우리 또 입주민이잖아요. 아, 제가 우리 스카이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 했어요. 아, 예. 했었어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 동생 어떻습니까? 동네에서 욕 안 얻어먹습니까? 평판이 저저하신데. 어디 가서 욕 먹을지도 안 한다니까. 또 여기가 육남매 식구들 아니야. 아, 육남매? 어. 유심히 남편을 보는 상국씨. 아이고, 그러니까 남편이 빼짝 꼬랐네. 남편의 역할도 있으니까. 금살이 좋은가 봐. 그렇죠. 육남매가 살기에는 여기 빡세요. 아들 다섯이라서 좀 빡세요. 아니 키우기는 빡센데 세종자이가 어떤지. 아 여기는 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최적화가 돼 있어서 진짜 아기 키우기에는 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기들 보내놓으면은 커피 한 잔 딱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커피 숍을 해야 되는데 이 클럽 자이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동네 마시러 오듯이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커피가 그리고 또 싸더라고요. 1,800원 하더라고. 너무 좋아요. 네. 어디 내놓아도 이 가격 면에서는 꿀리지 않는 이 퀄리티랑. 네. 맛있어. 동마다 일단은 놀이터가 이렇게 각각 다 있고요. 네. 주제별로 해서 저희는 과학 이제 과학 연구. 쪽이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이제 인싸. 야, 미래에 또 카이스트 누워 계신다. 과학 놀이터에서 놓은 미래 카이스트 교수님 누워 계신다. 어, 자기야, 어머 세상에 산책 나왔구나. 아, 이리 와. 사실 애 보기가 힘들거든. 요는 근데 어머니들이 엄청 많이 계시네. 신혼부부가 좀 많이 살죠? 맞아요. 맞아. 아유 귀여워라. 아이고. 세상의 모든 귀여움을 독차지한 지 이제 5개월 차다. 요는 어째 아는데고?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사이트. 요분은 무슨 커뮤니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저희 육아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이렇게 어린아이들부터 어린이집까지 다니는 아기들이 구성되어 있는 육아 단톡방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육아 관련된 궁금한 점 같은 것들도 이제 현명한 해답을 주시는 그런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이런 근데 그 언제 나는 이제 신혼이라서 아직 멀었어. 아, 아직 아이가 나랑 한참 신혼이야. 아 이거 아기가 나중에 커서도 학교 다니기도 좋겠더라고. 네, 여기 예, 아 건강하게 커야 돼요. 감사합니다. 김에 자이도 놀러 와요. 그리고 오빠 내가 오빠를 부른 이유가 또 있어. 뭔데? 오빠 사투리 교정하려고 선생님을 특별히 초빙을 했어. 국어 선생님. 나는 계속 처음부터 서울말로 했는데. 이거 봐, 이거는 평생 못 고치는 거. 선생님은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사신다는데. 선생님, 박사영 선생님. 띵, 띵동 한번 해봐. 자. 아이고.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오빠, 어? 여기 펜트하우스야. 펜트? 오, 또 집이 느리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혹시 흑수저 셰프님으로도 활동하시나요? 그 수술할 때 수술복이 있듯이 네. 강의할 때는 강의복인데 수업할 때 있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와. 펜트하우스 이게 집 좀 봐도 됩니까? 아, 그럼요. 편하게. 아, 그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일로 나가요? 예,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다 테라스. 와. 아니 나는 근데 그냥 조금 그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야.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돌아다니면서 몇 번을 얘기했지만 아파트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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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가 좀 특이했더라고요. 네. 네. 좀 서로 간의 생활권이 잘 보이지 않아요. 건물들이 이렇게 잘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107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기가 된 거라서. 아, 여기가 경쟁률이 높았네요. 네, 좀 되게 높았고 이제 펜트층은 그 뭐 순위나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추첨이었거든요. 하늘이 날 선택해줘서 그렇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하고 최고 가까운 게 또 네, 펜트하우스 그렇죠, 그렇죠. 층에 살면 되는데. 아, 네. 항상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내가 살아도 되나 같은 생각이 좀 들 정도. 탁트인 뷰와 더불어 펜트하우스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일타 강사님의 깔끔함. 정말 벽이 느껴지네요. 바로 완벽함. 저희 집에 가장 좋은 공간이 이 거실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커튼이 닫혀 있다가 커튼을 펼치면 이 앞에 산이 보이고 네. 아침에 이제 햇빛이 되게 예뻐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 되게 좀 힘이 많이 나요. 이 집이 주는 좀 안정감이 있죠. 저희 아내 원래는 그럼 두 분이서는 어디 사셨어요? 천안에서 살았어요. 천안에? 네. 세종은 조경이 확실히 녹지가 많아서 아이들 키우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선생님 집에 오게 된 게 우리 오빠 지금 사투리를 교정하러 왔단 말이에요. 아 근데 사투리 이거를 교정을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반대 입장이긴 한데요. 네, 저희 말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 중에 한 가지를 잘 구현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따요. 그러니까 방송 같은 공적 매체에서는 표준을 또 구사할 수도 있어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가 방송에 사투리 쓰는 거 보고 좋아했다며. 네. 근데 왜 또 사투리 또 그 저희 국어 교과서가 그렇게 써 있긴 해요. 지향해야 한다. 지향해야 된다. 표준이 뭡니까? 표준. 표준.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까?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냐고요. 있지 예? 있지 예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미세하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그래 근데 얘가 약간 지금 내가 볼 때 오바예요. 선생님이 좀 정리 좀 해주소. 예. 쌀로 밥을 지었다를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못해요? 쌀로 밥을 지었다. 그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경상도에서 뭐라 하는데 얘? 뭐 쌀을 살이라고 하시는 분들. 누가 쌀을 살이라고 합니까? 이게 살이고 그게 쌀이지. 너무 잘 쓰세요. 네, 너무 잘 두 분이 너무 재밌게 좀 잘 소개도 해주시고 예, 네. 예. 저희 구독자분께 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오빠 불러가지고 세종시 아이돌 시리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너무 좋았죠? 아이 좋았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가이티비 좋대구와 선생님이 하긴 나더라. 아 선생님이 하신다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좋대구알 가시는 길에 네. 저희 아파트 야경 정말 좋거든요. 네. 야경 한번 보시고 가시죠. 밤이 되니 은은한 빛을 발하는 세종자이 더시티. 오늘 자이남매 덕분에 눈 후광합니다.